병원에 들어 누울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심각해지신다면은 수술로 인해서 몸에 칼자국이 생기실 수도 있는 운세라 그래요. 안녕하세요. 태극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 왜 2021년도에는 좋은 분들이 계시다면 분명히 조금 조심해야 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정말로 2021년도 조심하셔라 하시는 분들 또 호명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호명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28살 갑술생 개띠분들, 네. 이분들은 직장, 학업, 네. 금전, 네. 네, 순재수도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럼 다 안 좋은 거잖아요. 응, 다 안 좋은 거죠. 네. 사업을 한다면 사업이 조금 부진해지실 거고요. 네. 네. 그리고 금전의 손재도 있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투자나 지인들과 동거래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뭐 나이가 어려서 뭐 투자나 지인들하고 동거래를 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올해는 어쨌든간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네. 금전의 손재수도 있으시니까, 네. 그거는 꼭 조심하셔야 되고, 네. 절대 금물이에요. 네. 운이 안 좋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뭐 내가 빚만 느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내가 돈 해픈데 쓰지 마시고, 네. 어쨌든간 돈이 있으시면 차곡차곡 조금 모아두시고, 네.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37살, 네. 을축생 분들,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가는 삼재시거든요. 네. 네, 근데 이분은 올해 질병으로 우환이 드는 운세예요. 그래서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들어 누울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조금 심각해지신다면은 수술로 인해서 몸에 칼자국이 생기실 수도 있는 운세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가 몸수가 안 좋다 생각하시면 병원을 미리 가보시는 것도 좋고, 미리 막아서 안 좋을 일은 없으시니까, 네. 그렇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44살 무호생 말띠분들, 네. 이분들은 올해 구설시비가 붙으실 수도 있어요. 사람들 간의 구설시비도 있고요. 네. 그리고 문서 간의, 네. 관제, 그리고 그러니까 송사나 법원에 갈 일들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소송. 그래서 구설이나 시비, 그리고 또 왜 내 주위 사람들 중에 유난히 말 많은 사람들 있죠. 그렇죠. 시끄럽고 뭐,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는 꼭 무슨 일이 많이 일어난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데 엮이지 마시고, 네. 그런 분들하고는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64살 무술생 개띠분들,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안으로 상문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집안에 아픈 사람이 계시다면, 네. 몸이 조금 더 많이 안 좋아지실 수도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가정으로 조금 드는 우환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우환들이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집안에 질병으로 아프시거나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조금 더 잘 챙겨주시고, 네. 또 부모님이나 뭐 형제 자매들이 있으시면은 그분들하고 조금 더 잘 연락하시고 또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꼭 있잖아요. 이 나이띠 분들이 꼭 다 이렇지만은 않아요. 네. 네. 대부분들 이렇다라는 거지, 네. 막상 또 와서 보면은 뭐 안 좋다고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네. 와서 보면 또 되게 좋으신 분들도 많아.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맞아요. 문제죠? 꼭 그렇다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태극신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